눌러주세요. 우리 셀럽분들 행복해져라. 내 형제들아,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. 약이 뭐지?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.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 속에서 나에게 감사해라. 시련은 내가 주는 선물이다.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이 나를 의지하도록 돕는 기회란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질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. 하지만 내 왕국에서는 의지하는 만큼 힘이 생긴단다. 인생을 여행하는 동안 너는 나와 가까이 동행하도록 만들어졌다. 힘겨운 시련 속에서 내 궁핍함이 드러나고 결국 내 무한한 부요함에 기대게 될 거다. 위기 상황일 때 나를 신뢰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란다. 너무 버겁게 여겨졌던 시련을 잘 극복해내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지. 네가 나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 관계는 더욱 튼튼해진단다.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안정감도 더욱 커지게 된단다. 너와 내가 함께하면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해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. 너는 모든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. 내가 네 안에 능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러니 내 충만한 능력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. 함께 읽어보세요. 시편 31장 14절에서 16절 빌라도서였나? 4장 13절 읽겠습니다. 아멘.